코로나 이전 세계와 코로나 이후 세계로 나눌 정도로 질병적인 것만 아니라 문명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코로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옛날에는 그런 그 감염병, 유연병이 없었나 아마 책을 좀 보다가 이 주제를 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그 코비드19의 어떤 간략한 역사를 좀 보면요. 2019년 12월 8일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첫 사망자는 2020년 1월 11일 역시 중국에서 생겼고요. 우리나라의 첫 환자 발생은 2020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국내 첫 사망자는 2020년 2월 20일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했고요. WHO에서 팬데믹을 선포한 게 2020년 3월 11일이었습니다. 그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그 중에 사망자는 700만 명. 근데 실제 사망자는 한 2천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3,45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는데 전체 인구의 66.8%라고 합니다. 그 중에 사망자는 3만 5천 명 정도, 그 정도입니다. 9세대를 휩쓴 전염병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테네 역병, 두 번째가 안토니우스 역병, 세 번째가 키프리아누스 역병, 네 번째가 유스티아누스 역병,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테네 역병입니다. 아테네 역병은 기원전 430년에 발생하였고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데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전염병,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이 질병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그 아테네 그리스 상황을 좀 보자면 기원전 6세기에 그리스 폴리스들하고 페르시아하고 세 차례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리스 폴리스들이 승리를 했고 그때 그리스 폴리스들은 아주 큰 번영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폴리스들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 그 다음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그 두 동맹이 서로 이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페리클레스라는 아주 위대한 영도자가 이끈 델로스 동맹이 조금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위기를 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됐는데 아테네 역병은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였습니다. 투키데스의 기록을 보면 에티오피아에서 이집트 아테네로 전염이 된 걸로 기록을 되어 있고요. 증상은 고열, 장기 출혈, 구토, 설사 등이 주 증상이었다고 합니다. 첫 2년 동안 극심한 전염이 일으켰고 3년을 더 머물다가 아테네 역병이 사라졌는데 그때 피해는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 정도, 약 7만 5천 명 내지는 1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기에는 해군력을 바탕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유리한 전세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 군이 항구에서 떠나는 걸 막았고 무역을 통해 가지고 군비 조달에 문제가 없었고 이 전쟁의 결말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안토니우스 역병입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 5연제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저희들은 명상록의 저자로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신 그런 아주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은 서기 165년에서 180년까지 유행을 했었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로마로 전파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64년경에 시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군이 시리아로 파견됐고 그 시리아에서 전쟁을 하면서 전사자도 생겼지만 이 전염병이 걸리게 된 거죠. 그 병사들이 로마로 귀환하면서 여기 로마에 이제 유행을 일으켰는데 극성기에 하루에 로마에서만 한 2천 명 정도가 사망할 정도로 맹위를 떨쳤다고 합니다.
14년 동안 유행을 반복하면서 전체 이탈리아 인구의 한 4분의 1 내지 3분의 1을 희생시켰던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은 지중해 연안을 타고 그 뻗쳐나가고 또 육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번지면서 유럽 전역에서 적게는 한 1000만 정도 또는 많게 평가하는 사람은 1800만 명 정도가 이 질병으로 그 희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티누스 열병이 시작하면서 로마 경계선이 로마 국경이 약해지니까 게르만족의 일종인 그 마르코만니 부족이 로마 국경을 그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르코만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 상황에서 그 로마 군인들이 많이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군인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 황제는 뭐 어떻게 했냐면 검투사들을 차출해가지고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로마 시민한테는 굉장히 큰 불만이었나 봐요. 당시 로마인들이 그 누리던 그 즐거움이라는 게 뭐 요즘 같이 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가 있는 건 아니고 결국 검투사들의 그 싸움이었는데 그 기쁨을 뺏어가니까 로마 시민들이 굉장히 그 화가 났겠죠. 검투사만으로는 그 국경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범죄자들을 포상을 주고 오히려 전선으로 내보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해방된 노예들을 또 전선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치렀냐면은 로마 시민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로마 속주에서 죄를 짓더라도 그곳에서 벌을 받지 않고 로마까지 압송돼서 거기서 재판을 받았던 게 로마 시민들의 권리였고 자부심이었고 명예였습니다. 근데 옆에 동료가 해방된 노예고 옆에 동료가 범죄자였다. 그 로마 군인들의 자존심은 긍지는 굉장히 땅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 그 안티누스 열병 이후에 로마의 전성 시대는 저물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나 질병이 퍼지면 희생자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올림푸스 신을 노하게 했다. 그런 그 말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안토니우스 황제는 그 로마 시민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벌였는데 유일신을 주장하던 그 믿었던 그 기독교인들은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미운 탈이 박힐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는데 아마 사자에게 던져진 그런 기독교 박해가 아마 안토니우스 황제 때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팍스 로마는 그 저물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특히 이제 로마의 전성시대가 지나간 것은 그다음 황제 콤모두스 황제가 즉위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나온 사악하고 비열하고 포악한 황제 그 황제가 콤모두스 황제입니다. 키프리아스 역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기 250년에서 270년 사이에 번졌던 그 전염병이고요. 아마 이디오피아에서 카르타고로 상륙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키프리아누스 때 그 로마의 사정이 어땠냐면은 20년 동안 8명의 황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 명의 황제가 그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했던 거죠.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하거나 전쟁터에서 사망하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아니면 그 전쟁 포로가 돼서 노예같이 살던가 어쨌든 간에 그 로마 그 이 황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루에 그 5천 명 정도를 사망시키는 로마에서만 그런 전염병이 그 유행을 했지만 이 황제들은 이 로마 시민들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로마 시민의 한 줄기 빛이 된 것이 아마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특별한 의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환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물도 떠주고 또 사망하게 되면은 매장도 해주고 그래서 이때 기독교인들을 그 사람들은 파라볼리아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그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로마 시민을 위로하지 못했을 때 이 기독교가 로마 시민들을 위로해주면서 기독교가 그 전까지는 그저 그런 종교였지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는 종교가 아닌가 하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던 그런 그 역병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유스티아누스 역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서기 540년에 발생해서 750년까지 끈질기게 유럽을 괴롭혔던 그 질병이고요. 원인은 페스트로 생각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1세는 굉장히 유능한 그런 황제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법 대전을 편찬하기도 했고 아야 소피아 사원을 그 수리도 했었고 이렇게 내치에도 이분이 훌륭했지만 사실 이분은 굉장히 큰 야망이 있는 분이어서 옛 서로마 지역 지금은 게르만한테 뺏겼던 그 아프리카 북부 또 이베리아 반도 또 이탈리아 본토 그거를 수복하기 위한 그런 그 굉장히 큰 노력을 많이 했던 그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게르만족과 전쟁을 벌려가지고 그 아프리카 북부를 회복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본토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와 그 갈리아 지방에 있는 게르만족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게 바로 이 유스티아누스 역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집트 남부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상륙을 했고요. 증상은 발열, 임파선 종창, 환각 등이 주 증상. 환자의 한 30% 내지 60%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병이 그 절정기였을 때는 하루에 한 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가장 큰 그 유행은 541년에서 542년까지 있었는데 이 유행이 종식되고 나서는 콘스탄티노플 인구가 40%로 감소했고 인구 40%가 감소했고 지중해 연안 그 전체 연안은 연안에도 한 4분의 1 정도 인구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체 사망자는 2,500만에서 5천만 명 정도 희생시킨 첫 번째 페스트의 팬데믹 질환이었습니다. 이 역병으로 인해서 동남아 제국도 약화가 되고 사산조 페르시아도 이 역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타서 이슬람이 좀 그 이슬람 세력이 상대적으로 역병의 피해를 덜 받아서 부상하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됐던 역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역병이 그 끈질기게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유행했다가 소화 사태를 벌였다가 그러면서 결국 이제 농민들이 사망하게 되고 농업 생산력이 줄게 되고 국가의 세수가 줄게 되고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황제의 권위가 약화되고 그런 일이 이제 유럽에 반복이 되면서 황제 1인 체제가 약해지고 오히려 이제 지방 영주들의 그 이 권위가 더 강해지는 그래서 봉건주의 시대가 태동하는 그 제국주의 시대가 종말을 맞고 봉건주의 시대가 태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 역병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